예, Introduction to OpenMP 두 번째 시간 저희 싱크로나이제이션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2주차의 두 번째 내용 이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 배리어라는 거를 공부했었죠. 아, 지난 시간 아니고 지난 동영상에 배리어를 봤었고요. 자, 이 배리어란 녀석은 스레드들이 여기 다 모일 때까지 못 지나가게 하는 녀석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낼 녀석, 보려고 하는 거는 크리티컬입니다. 크리티컬 섹션을 만드는 컨스트럭트를 이야기하고요. 자, 크리티컬 섹션 다들 OS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크리티컬 섹션은 뭐냐? 어떤 특정 코드 영역에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 번에 하나만 스레드만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영역을 우리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그 정의를 풀어서 적어 놓은 거고요. 하나의 스레드가 들어가면은 다른 스레드들은 대기하게 된다. 예, 여기 한명 들어가서 일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대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요. 자, 여기 여러 명이 동시에 도착했을 때 또는 한 명이 들어가서 일하는 사이에 여기 스레드 1번 일하는 사이에 2번, 3번이 도착해 있을 수 있죠. 자, 1번이 일을 마치고 나갔을 때, 자, 이 둘 중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운이 좋으면 2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3번 운이 좋으면 3번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갈지는 비결정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크리티컬 섹션을 언제 사용하는지 보면요. 저희 크리티컬 데이터 또는 공유 데이터라고 하죠. 어떤 공유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 사실 읽는 경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요. 뭔가를 수정 또는 오퍼레이션 하면 라이트 오퍼레이션이죠. 쓰는 연산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가서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크리티컬 섹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법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기 OMP 하시고 크리티컬 한 다음에 밑에 스트럭처드 블럭을 넣어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보도록 하죠. 저희가 계속 봐오는 예제 중 하나죠. 여러분이 저희 수업을 꾸준히 하셨다면 과제로도 이미 해보셨던 예제고요.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했던 방법은 얘를 이렇게 잘라서 얘를 사다리꼴로 만들어서 그 면적을 계산하는 뭐 우리가 아는 적분법이죠. 자, 적분하는 것을 우리가 구현을 해봤었고요. 그 루틴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스레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서 각각의 스레드가 자, 어떤 영역이 있으면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고 있겠죠. 자, 일을 나눠서 하고 있으면 자, 여기 한 결과와 여기 한 결과, 여기 한 결과를 하나의 썸에다가 더해 주어야 될 겁니다. 자, 이 연산을 하는 이렇게 구현을 한게 저희가 구현했던 기존의 알고리즘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하나를 구하는 거는 자, 각각 스레드 각각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만 보면 되니까. 하지만 얘를 여기 썸에다 더해 줄 때는 한 번에 한 명만 이 썸에 플러스를 해줘야겠죠? 한 번에 하나만 플러스를 해줘야 될 겁니다. 한 번에 하나만 자기의 뭐 로컬 썸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 로컬 썸이 아니라 자기 현재 구한 값, 어떤 밸류라고 생각을 해 보죠. 자, 이 밸류를 한 번에 한 명씩만 여기다가 더해 주어야 될 겁니다. 자, 한 번에 한 명씩만 일을 해야 된다. 저희가 배운 이 크리티컬 섹션의 정의와 같죠. 그래서 거기 이 썸에다가 내가 구하는 값을 더해주는 이 부분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예, 정확한 값이 계산되어서 나오는 걸볼수 있겠죠. 자, 우리가 원래 했던 과제에서 원래 했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원래는 여기 각각 구하는 것들 열심히 구해서 자기가 구한 거 로컬에다 넣어놓은 후에 자, 여기 배리어가 임플리시트 배리어가 여기 원래 있죠. 저희 parallel construct 밑에는 implicit 배리어가 여기 있었고요. 자, 배리어에서 다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더해주는 거를 이렇게 시리얼로 처리해 주었었는데, 저희가 이런 크리티컬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이 안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분들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자, 이 방식으로 한번 구현해 보시고요. 해보시고, 이 방법을 한번 구현해서 한번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랑 성능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실제 코드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저희 그 깃랩에 저희 코스 깃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여기 OpenMP TrapeVisual DR 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되게 다양하게 제가 이미 구현을 해 놓았고요. 자,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자, 원래는 저희가 여기 봤던 오른쪽에 있던 코드처럼 자기 다 로컬에다가 값을 구해 놓은 다음에, 자, 여기 implicit barrier가 있다 했죠. 여기 implicit barrier에서 기다리다가 모든 스레드가 일을 마치면 마지막에 한 번에 더해 주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critical section을 사용을 한다면은 다음처럼 별도로 이렇게 모아주는 과정 없이 여기서 critical section으로 모아줌으로써 결과 수집에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비교해야 되니까 시리얼을 남겨두시고요. implicit barrier 버전과 critical 버전만 남겨두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저희가 인자를 올려줘야 되죠. 자, 인자를 줄때 커맨드 라인까지 나가기 힘드시니까, 여기 프로젝트의 프로퍼티에 들어가시면은, 디버깅에 보시면, 이 커맨드 아규먼트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값을 지정해 주시면 돌아가고요. 자, 구간 A, B를 주시고, 여기다가 몇 개로 자를 것인가, N을 주시면 다음처럼, 이 인자를 가지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꼭 기억하실 게, 성능을 테스트하실 때는 꼭 이것을 모드를 릴리즈로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컴파일이 되고 있고요. 자, 실행이 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자, 결과값이 다 제대로 똑같이 시리얼과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아, 잠시만요. 이 코드가 아니네요. 얘를 사용해서 컴파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요. 결과가 똑같이 나온 걸볼수 있고요. 요 뒤에 부분은 뭐냐? 자, 시리얼 알고리즘 대비 몇배 빨라졌느냐, 성능이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얼은 자기 자신이니까 한 배라는 걸볼수 있고요. 저희 배리어를 사용한 거 같은 경우 2.5배 정도 빠르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현재 스레드의 수는 4개고요. 자, 그런데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을 했더니 결과는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0.02배 훨씬 느리다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수치적으로도 보시면은 시리얼 알고리즘은 3ms 정도 걸렸는데요. 크리티컬을 사용한 버전은 169ms이나 걸렸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병렬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가 결과 값은 잘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성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크리티컬 섹션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말은, 자, 스레드들의 연산이 시리얼라이즈, 자, 직렬화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자, 시리얼라이즈 되었습니다. 즉, 자, 여기 이렇게 줄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줄서 있는데, 줄서 있는 거죠. 여러 명이 동시에 일을 할수 있지만 줄서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번에 한 명씩만 일을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시리얼라이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리얼라이즈는 병렬 처리 성능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자, 바틀넥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왜 혼자 하는 것보다도 느린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자,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싱크로나이제이션 오퍼레이션들은 오버헤드죠. 원래 시리얼 알고리즘에서는 없어도 되는, 원래 시리얼 알고리즘에서 없어도 되는 연산인데, 동기에 한다는 것은
오버헤드입니다. 프로그램 생기는 오버헤드고요. 자, 여기서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얘네가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들어가도 되는지 계속 노크를 하겠죠. 똑똑똑 하고 노크를 할 겁니다. 자, 이 반복들을 반복할 거고요. 또 누가 나가면 누가 들어갈지 또 싸우겠죠. 자, 여기서 뺑뺑 돌고 있으면서 내 차례를 기다리다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버헤드가 커지게 되고요. 결국 성능은 더 시리얼보다 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동기화가 마찬가지인데요. 스케일러블한 알고리즘.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었죠. 둘째 시간인가요? 배웠었죠. 자, 연산 자원, 리소스, 코어라고 하죠. 코어가 많아질수록,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코어가 많아질수록 여기 퍼포먼스라고 하고요. 자, 퍼포먼스가 잘 이렇게 올라가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스케일러블한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크리티컬 섹션을 최소화해 주어야 됩니다. 자, 크리티컬 섹션뿐만 아니라 모든 동기화, 연산자는 최소화해 줘야 된다는 걸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리티컬 섹션이었고요. 자, 또 다른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컨스트럭트를 하나, 싱크로나이제이션 컨스트럭트 또는 클로즈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볼 거는 아토믹이라는 디렉티브입니다. 자, 아토믹이 뭐냐? 저희 뭐 원자 아시죠? 자, 원자.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걸 보통 우리는 원자라고 하죠. 물론 뭐 요즘은 더 자르기도 하지만, 자, 원자, 즉한 번에 실행이 되는 도록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크리티컬 섹션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스트럭처드 블록이 아니라 싱글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 즉 그냥 명령어 한 줄이 온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명령어는 한 번에 실행해 주는 걸 보장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 데이터를 한 번에 한 스레드만 수정하게 해주고요. 이런 면에서는 크리티컬 섹션과 매우 유사한데요. 자, 밑에 올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이 다음들로 제한됩니다. C 언어에서는 자, 이런 연산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가지는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만약 저희 CPU 또는 뭐 어떤 다른 연산 장치가 있겠죠. 얘가 제공하는 아토믹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아토믹 오퍼레이션, 즉 기계적으로 한 번에 처리해줄게라고 하는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쓴이 연산자들과 매핑되는 아토믹 오퍼레이션들을 하드웨어가 지원할 때 오픈MP가 얘를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겠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장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 경우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항상 얘를 쓴다고 더 빠른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 아토믹이라는 녀석이고요. 얘도 사용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병렬 처리 영역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패러럴 컨스트럭트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저희가 더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여기 뭐 스레드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뭐 4개 또는 여러분 컴퓨터에 따라서 8개가 잡히겠죠. 자, 실행을 계속 해보시면은 뭐 돌려보시면 아시는데요. 자, 실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코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저희 렉처 2 부분에 가면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코드가 있고, 여기 아토믹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자, 이 녀석을 메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 자, 아토믹을 쓰지 않고 일단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요. 현재는 저희가 4개가 일을 하고 있네요. 숫자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너무 크면 오래 걸리니까. 자, 3460이 나왔고요. 한번더 실행을 해보죠. 야, 이번엔 4096이 나왔네요. 예, 결과가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얘가 병렬로 수행하는데 하나의 공유 변수에서 동시에 다 쓰기 때문에 이 쓰는 게 서로 겹쳐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 슬라이드가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뭐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얘를 세 개를 하려면 저기 얘는 이 연산은 우리가 아톰이 코퍼레이션을 지원을 해줬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아토믹, OMP 아토믹이라고 적어주면 얘가 한 번에 실행되는 걸 보장해 줍니다. 즉, 한 번에 한 스레드가 실행하는 걸 보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죠. 자, 코드에서 한번 보면요. 여기 아토믹을 다시 넣어주고 실행을 해보시면 자, 4096이 나왔고요. 한번 내보면 또 4096이 나오네요. 다시 4096. 예, 계속 해보셔도 좋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Atomic Operation이라는 녀석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 얘가 자,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경우 하드웨어 오퍼레이션으로 매핑이 되고요.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 계속하고 있는 트라페지오 디얼룰 사다리꼴 규칙을 통한 저희 적분하는 거. 자, 이 녀석도 아까 크리티컬 섹션을 쓴 데다가 이번엔 아토믹으로 바꿔줘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고 속도도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저희 트라페지오 디얼룰로 돌아가시면요. 자, 여기에 자 마찬가지로 시리얼은 돌려봤으니까 나도 시리얼 볼까요? 자, 크리티컬이 있었고요. 아토믹이 있죠. 자, 이두 가지. 자, 아토믹 보시면은 예, 크리티컬 여기가 크리티컬 섹션이고요. 자, 여기는 아토믹으로 단순히 교체한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일단 결과가 다 같은 걸볼수 있고요. 자, 성능을 한번 보죠. 저희 시리얼일 때 2ms 정도, 2ms 정도 걸렸네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크리티컬 사용했더니 엄청 느리게 나옵니다. 0.01배의 속도, 약 170ms 정도가 나왔네요. 자, 반면에 아토믹, 동일하게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가도록 했는데, 물론 시리얼보단 느리지만, 크리티컬 섹션보다 훨씬 여기 이 추출음만 6배 빠른 것 같네요. 6배 정도 빠르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토믹 오퍼레이션은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하드웨어 오퍼레이션으로 매핑이 되고요. 하드웨어 오퍼레이션은 소프트웨어적인 크리티컬 섹션보다 더 빠르게 수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줄로 표현되는 어떤 데이터를 공유 데이터를 건드리는 경우에는 크리티컬보다는 아토믹을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근데 쓰실 때 그러면 아, 이제 무조건 아토믹을 써야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짜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줄이 되니까 그러면은 얘를 펑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한 줄로 되겠지 라고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함수 안에 들어가면 또 여기 빅, 뭔가 일이 많다고 해서 빅이겠죠. 요 안에서 뭐 여러 줄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얘가 한 번에 얘를 더하는 건한 번에 되는데 요 안에 스레드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얘는 한 번에 하는 게 보장이 되는데 이빅 펑션이란 어떤 펑션을는 한 번에 하는 것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펑션 안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상해질 수 있겠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뭔가 프로그램에다 짜서 한번 해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예, 이거 주의하시고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예,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토믹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앞에서 계속 봐오고 있는데요. 자, 크리티컬 봤고요. 자, 다양한 이제
클로즈들 배우고 있는데 크리티컬 받고 예. 아토믹 받고 예, 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마스터라는 녀석을 또 배워보도록 하죠. 자, 마스터. 이름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뭔가 대장 같죠? 예, 대장 같은 뜻입니다. 자, 마스터라는 것은 저희 오픈 MP는 포크 조인 모델이라고 했죠. 스레드가 오다가 저희가 패러럴 컨스트럭터를 만나면 이렇게 포크가 돼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된다고 했고요. 자, 일이 끝나면 조인해서 다시 하나로 뭉친다고 했습니다. 자, 마스터 스레드는 원래 얘 있죠. 얘가 1번이었다면 2, 3, 4번이겠죠. 원래 여기 있던 녀석. 이 녀석을 우리는 마스터 스레드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OMP 마스터라고 하고 밑에 스트럭처 블록을 붙여주시면 자, 요 안에 있는 코드는 마스터 스레드만 실행하는 게 보장이 됩니다. 즉, 하나의 스레드만 일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끝날 때 배리어가 없습니다. 임플리시트 배리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중에 다른 녀석들은 뭐 슬레이브라고 해볼까요? 슬레이브들은 요 밑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스터가 여기 일할 동안 얘네가 기다려야 된다면 요 밑에 배리어를 명시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배운 배리어 프로그래머 OMP 배리어를 넣어주어야 한다는 점.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뭐 다양한 저희 동기화 할수 있는 클로저들 배워왔고요.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저 싱크로나이제이션 즉 동기화를 할 때는 이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동기화는 병렬 처리의 주요 바틀넥이 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병이 있으면 이 병목 형상이라 그러죠. 안에 엄청 많은 게 있는데 병목이 좁으니까 나오는데 오래 걸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동기화는 항상 최소화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병렬 처리하려면 이만한 일을 이렇게 잘라야 되죠. 일을 자를 때 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를 몰라도 할수 있도록 일을 잘 자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 하나가 일을 하고 있을 이런 경우가 있죠. 뭔가 동기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거죠. 배리어 같은 경우. 자, A는 여기에 10개의 일이 있고 B는 여기에 하나의 일이 있고요. 자, A는 여기에 하나의 일이 있고 B는 여기 10개의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렇게 잘라놨으면 얘는 20이라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요 지점을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잘랐더니 5, 5 여기가 5, 여기 돼야겠네요. 이렇게 됐다면 10일 만에 끝날 수 있겠죠. 여기가 20이라면. 자, 이렇게 일을 자를 어떤 구간을 나눌 때도 이렇게 일의 밸런스가 잘 맞도록 나누어 주면은 이런 동기화에 의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